시온 씨 안녕하세요. 저 새로운 신입 PD입니다. 뭔데 당신? 저 새로운 신입 PD입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오늘 PD가 맨날 바뀌어.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트루먼 쇼야? 그만 찍어. 아, 웃지 말고 장난인 줄 아네. 새끼. 아, 새끼라니요. 저희 초면인데. 초면에 이거 그거 드리비는 거 되고. 아, 자 빨리 가세요. 나 진짜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빨리 가세요. 오늘 수아 씨 만나러 가시는 날이죠?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어떻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그것도 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뭘 인수인계를 해. 내 개인정보를 왜 자꾸 인수인계를 하냐고요. 미친 회사 아니야. 어디 소속이야? 이제 물어보자 좀. 어디 소속이냐고.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 알려줄 수가 없는데. 뭐 국정원이야? 근데 머리 자르셨네요. 뭐가요. 아 뭐가 이상한 거야? 머리 자른 거예요. 그냥 머리 자를 때 돼가지고. 어제 수빈씨 댁에서 주무셨다면서요? 아니 뭐 조선왕조실록이에요? 다 기록돼 있어.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받은 거야? 나에 대해서 뭘 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좀 체계적입니다. 꺼지세요. 꺼지시라. 수빈 씨 댁에서 뭐 하셨어요? 뭘 해요? 그냥 얘기했어, 얘기. 진짜로? 뭐? 아, 좋은 거 하셨다던데? 아 이제 주작까지 치네? 아이, 뭘 좋은 걸 해요? 저희 다 알고 왔습니다. 뭐 했는데 내가? 좋은 거 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진짜 주작치지 마세요. 안 했어. 나 그때 그냥 바닥에서 잤어요. 바닥에서요? 무릎 아플 텐데. 쉽지 않은 새끼야 너. 알겠으니까 이제 가. 나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해야 돼. 그거를 담는 게 제 일입니다. 아니 내 일이야. 상관없어 당신 일은. 아 가시라고. 알겠어 가라고. 여보세요? 이현 왜 전화했어? 야나 당장 사회 말없이 나가면 어떡해. 내가 너를 깨울 순 없잖아. 왜 깨워. 자고 있는데. 야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일어나서 깜짝 놀랐잖아. 더 자 빨리. 나 가야 돼 이제. 오늘 약속 가? 오늘 있다 그랬잖아. 어젯밤에 좋았는데. 어? 뭐라고? 어젯밤에 좋았다고. 아 뭐가 좋아. 목적어를 얘기해. 아니,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카메라로 찍고 있어 지금.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어젯밤에 손 잡아줘서 좋았다고. 손 잡은 게 아니라 네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냥 체한 거 풀어주려고 그런 거야. 난 그냥 너가 밤새 손 잡아주고 그 주물주물 해줘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너가 나 손 주물러주고 그랬잖아. 그거 생각나가지고 되게 좋던데. 이상한 감성 건드리지 말고 끊어. 나 이제 가야 돼. 그래 알겠어. 오늘 약속 가서 말 잘하고. 너 괜찮아? 뭐가? 나 오늘 이제... 얘기 잘 되면 너네 집 이제 못 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붙잡아주길 바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새끼 망상 괘씸하네 진짜. 이시은 너 되게 귀여운 구석이 있네. 뭐야. 아 이상한 걸로 몰아가지 마. 야, 이제 갈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나 끝낸다. 나 가야 돼 이제. 그래 가서 말 잘하고. 끊어? 끊는다. 끊을게. 다시 같이 돌아갈까요? 뭘 돌아가요? 아니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안 아쉬워요. 여긴데? 택시 잡을까요? 아이 도착했다고 지금. 아 나 진짜 오늘은 가. 알겠어. 가요 빨리. 나 진짜 오늘은 진지한 얘기 해야 돼서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가라고. 네 가겠습니다. 가라고요. 알았다고. 가라고. 나 오늘 진짜 진지한 얘기 해야 돼. 알겠습니다. 갑니다.
누나. 친구분들이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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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친구분들 있는 거면은 나 옷 먼저 가고 다음에 아니, 얘기. 땅바닥에 앉기 싫으면 그냥 의자 앉아요. 빨리 빨리. 내가 여기 앉을게. 그럼 누나가 여기 들어가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아니 아니야 내가 아니, 여기 아니, 앉을게. 아니. 앉으라고. 앉으세요. 여기, 네. 준비해놨어요. 네네. 화나셨어요? 야 무슨 소리예요? 여기 술 준비했거든요. 이거 다 드시면 돼요. 저희 입장샷은 이걸로 받을게요. 각 1명! 괜찮죠? 네네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제가 따라드려야 돼요? 아니 아니야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따라드려야 돼요? 아니 아니야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야 3점 맞췄네. 아 내가 따라줄게 내가 따라줄게. 야! 여기야 드실 거예요? 아니야 제가 따라 마실게. 내가 따라 마실게. 아니 아니야 누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어! 변명하지 말고 원샷. 이건 다 마셨거든요. 아, 어울리네. 저희야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근데 잠이 비었다. 아 난 잠 비우는 사람 진짜 싫다. 잠 비웠으면 채우면 되지요. 재밌다 재밌다. 나 저거 안 마시네. 나 맥주 다른 거 시켜주면 안 돼? 아이 나도 저거 안 마. 빨리 사! 없어. 드실래요? 넣고야 넣고. 땡큐! 내 앞이잖아. 내 나 이거 안 써. 나 이거 안 써. 나 언니 언니한테 미안해서. 언니가 그렇게 챙겨줘서 입술도 챙겨줬잖아. 나 언니한테 미안해서 이거 안 써.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이 네킨을 쓰면 내가 그 양이 되라고 누나. 나 진짜 나 이거 벌어가는 거 썼어 언니. 오해하지 마. 알겠지? 나 오해 안 했어. 잘 챙겨줘요? 에이 그만해.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휴지가 여기 있었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면 그 족발집에서도 그냥 그랬구나. 그냥. 아 아니네 그냥 옆에 입술이 있어서 그럼 입술을 챙겨. 그쵸? 맞아. 야 우리 입술 챙겨. 입술 챙겨. 챙겨 챙겨. 야 너무 나랑 같이 나 같이. 야 재밌대잖아.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둘이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한 건가? 둘이 만나. 아 저희가 안 들려.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내가 잠깐 너가 말한 걸 확인한 건데. 아 저희가 개 민폐네요. 아 죄송해요. 꺼져드릴까요? 이게 아니고. 꺼져줄게 잘 살아. 근데 둘이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게 미안. 그게 아니고 원래는 약속을 할 때. 둘이 만나기로. 그때 걔랑도요? 원래 약속을 한 거예요, 둘이서를. 아, 원래 둘이서를 좋아하시는구나. 야, 어떡하지? 나 불을 너무 좋아해. 아니, 안 묻었어. 아, 아니,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묻었어.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그만 닦아줘도 돼. 쉬었네. 어! 아직도 치워져 있다. 드세요. 다 흘리네 다 흘려. 야 그래서 그때 끼 흘리고 내가 난리 났었잖아. 술만 흘리는 게 아니었구나. 야 술만 흘리겠어? 야 끼도 미친듯이 흘리잖아. 술만 흘리는 게 아니었네. 그래. 야 부럽다. 아니 단도직 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좋았어요? 잠깐만 나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좋았다고 얘기하지 마. 일단 맹세하고 시작해. 첫 번째 핑계대지 않는다. 두 번째 묻는 거에 대답하는데 상처될 것 같으면 핑계를 살짝만 돌려 말한다. 대답해. 맹세해. 똑바로 얘기해. 발음 똑바로. 뭐? 너 말 못해? 뭐라고? 야 무슨 핑계를 대지 말아. 나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죽이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답만 해. 맹세해. 안 해. 맹세. 알겠어. 이제 얘기해.
그러니까 사과 똑바로 하셨어요? 무슨 사과? 사과 안 한 거야? 어? 그럼 애플이겠어요? 근데 무슨 사과냐? 무슨 사과? 반말 아니야? 반말? 알게요. 잠깐만 너무 싸가졌어. 싸가지가 야 너무 무슨 눈빛이야 그거? 하긴 어? 아니 무슨 눈빛이야? 날 째려보는 거야 지금? 아니야 너는 똑바로 보고 얘기해. 네? 잘 보이세요? 어 예 보여요. 네 세 개 두 개 쏘아 잘해. 네 알겠습니다. 잘해. 네. 야, 저, 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냥. 누나가 다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그게 꼬우세요? 꼬운 게 아니고 그냥 누나 뽑네. 누나 뽑네. 이모 여기 싸가지 안 주 여기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싸가지 좀 추가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꼬우세요? 꼬운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누나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온 거거든요. 하세요.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뽀뽀하는 거 아니지? 아니 오해야 오예야. 오해. 뽀뽀하면 오예잖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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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뽀뽀했네? 아, 아니야. 원래 이게 가득 찬 게 아파. 아, 아니야 말리신 거 아니었어요? 뽀뽀를 했네요? 뽀뽀만 했겠어. 뽀뽀만 했겠어. 그러네 뽀뽀만 했겠어. 똑바로 설명하세요.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긴장하지 말고 얘기 긴장하지 말고. 알았어 긴장. 그러니까 알았어 긴장 알았어. 누가 나갔지? 너무 재밌다. 네. 긴장하지 말고 얘기. 그때 전화가 왔어 걔한테. 걔한테? 왜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요? 걔? 그러니까 걔라고 얘기. 학년한테 전화가 왔었어. 어 그래? 어. 너는 무슨 다정한 연인 그런 줄 알았어. 그 걔한테 연락이 왔어. 아 그 걔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 동창생 남자애들도 껴있다고. 얌 수학 누나 맞지? 어 나 맞아. 어 수학 누나 연락이 와서 나갔는데 걔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가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걔가 근데 아니, 왜 그걸 알고도 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족발이 맛있었어요? 아니 입술이 맛있었어요? 뭐가 맛있었어? 나도 그 궁금하네. 막상 왔는데 그냥 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아 왜? 야 그냥 가는 게 미안해서 뽀뽀했잖아. 야 미친 거 아니야? 불려시는 X발 애였네. 야 졌다. 불려시 경고! 잠깐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야 미친가? 새끼였어. 나 이거 미친새끼다. 야 그냥 가는 게 미안해서 뽀뽀를 했어 새끼. 아니 그래서 뭐 나한테 안 미안하고 걔한테 미안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야 지금? 어. 써든 재밌게 했잖아. 아니 그렇지 말했다고! 아니야 그렇지! 아 잠깐만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집어서 집게를 먹는 건 아니야. 그렇지. 친구분이시지? 아니 그럼 그거 아니라고! 잠깐만 지아 너 때문에 이거 테이블 모로 주고 다니기 얼마야. 그만해. 아니 알았어. 아니 취해가지고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무슨 족발이에요? 네? 그 앞다리도 있고 뒷다리도 있고 그 양념도 있고 지금 무슨 족발인길래 거기서 안 나온다 이거지. 뒷다리였어. 아씨 뒷다리를 먹어? 아닌데? 뒷다리는 아니, 뭐 무슨 포인트에서 와가지고 지금 뒷다리가 아니라 족발은 앞다리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마달못이야 약간. 그니까 야 이 사람이 족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족발을 안 좋아해서 X이랑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오케이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 나간 거는 잘못한 게 맞아. 그러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자꾸 근데 X는 얘기할 때 박수를 쳐. 머리 잘 돌아가네. 맞아요. 야 패패패. 야야야. 경찰 잘...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 네? 불러. 근데 바람은 아니었어요. 다 무서워하고 있죠. 입술은 닿았지만 바람은 아니었다. 걔가 억지로 한 거였지. 저는 그때 나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나 술은, 누나한테 가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거잖아. 그거네! 경찰 불러! 아직도 안 불렀어! 끝까지 들어보고 누나한테 가려고 산떼질 하지마! 뽀뽀하고 갈라 했다고 싸우지! 싸우지! 이상한지고 날 쪼하지 마시고 내가 가려고 했을 때 걔가 내 얼굴 붙잡고 한 걸 누나가 그 X랑 어디 가려고요? 그 X랑 가려고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쳤네. 수아 누나 집에 진짜. 가려고 그 X랑 뽀뽀하고 수아 집에 갈라 했다고요? 왜요? 더러워. 뽀뽀하고가 아니고 아, 가려고 더러워. 했는데 뽀뽀는 다른 사람하고 와. 하자 이거지 이제. 그렇지. 그치. 그래서 얘기 야 저 커플도 재밌다 야. 야 한 명은 담배 피고 한 명은 바람을 피고 그쵸? 아이고 아주 그냥 나갔다. 야 피는 게 개맞네. 야 이게 다 XX 때문이야. 와 돈가스 vs 수빈. 아니지 아니지 입술이 맛있던 거야 쟤는. 야 오해를 풀려고 나온 거야. 오해를 풀자. 풀라니까? 풀 생각이 있어야 풀지. 근데 나는 너가 누나 나 왜 불렀어? 왜 불러? 아니 부를 때는 누나가 부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부를 땐 쳐나가더니 어수가 있을 땐 이유가 있어서 불러야 되고. 그러네! 아직 이야 그럼 좀 들어주세요. 아니 자 우리 열심히 듣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연이 빼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말할 거야? 이거 언제 말? 나는 방금 잠들 죽을 뻔했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마. 오케이. 진짜 너네. 아 잠깐 이거 먹지 너 언니. 먹지 마. 자 먹지 말래. 시작하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 너무 느렸어. 느려 미치겠네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아니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만 얘기한 거야. 넌 지금 그 지금 다섯 글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다음 넘겨서 얘기할게 그러면. 스킵 버튼 있어? 스킵 있어 스킵 있어. 스킵 있어? 두번 눌리고 지금 입에 손 입에 손 들어줘 들어줘 알겠어 알겠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지금 좀 끝까지 지금? 어 진짜 아니 뭐 먹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마. 어 얘기해. 미안해. 왜 미안해? 그니까 내가 바람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 난 그리고 바람이라고 정의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인데 왜 자꾸 집으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발암이야. 대염! 바람 미쳤네. 래퍼였어. 바람이 아니야. 자 참아 뽀뽀 얘기. 내가 한 게 아니야. 걔가 억지로 한 거지. 난 걔 집에 보내고 가려고 했을 때 걔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대! 아 이거 그렇게 했대? 이게 뭐야! 이게 위에가 누구야? 어? 어? 이렇게 했다네.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위에 Who are you? 내 생각엔 이게 미친면 이게 시온이야. 근데 난 이거면 널 용서 못해. 진짜 대답하세요!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해? 안 해? 얘기해. 미안해. 장난이잖아. 왜 미안하냐고 여기서! 키스하고 이쪽인데! 키스가 아니라 뽀뽀. 뽀뽀도 키스가... 야, 아니! 뭐가 됐든 여쭈든 야 입술에 야, 침 묻혔으면 그냥 침에 이미 옮았어.
얘는. 그럼 이거 물어볼게. 이거 물어볼게. 너 뽀뽀하고 했어 안 했어? 아 이거 안 하고. 너 누나한테 바로 달려갔잖아. 그러니까 왜 침을 묻힌 상태로 누나한테 가요? 그러면 나한테 얘기할 때 용기는 치우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미친. 오! 코로나 옮기네 얘는. 왜 코로나인데? 전염병이네. 나 할 말 없어요? 할 기회를 주시려고 제가 하든지 말든지. 왜 사과를 안 해요? 왜 나한테 사과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제가. 어? 나는 못 들었는데?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미친 개 무미건조가 봤어? 나는 핵잖아요가 X라고 안 들어. 미안하면 미안해고 미안해. 근데 X라는 거랑 미안하고 핵잖아 이게 맘에 안 들어. 해줄게. 아니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니, 개 무미건조해. 또 근데 나도 할 얘기가 있어. 아니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 둘이 할게. 소리 들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지연아 이거 칼 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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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번대로 아 아니야 정동 들어. 너 나한테 소리 질렀어. 좀 들어가요! 아니 뭐를 해. 정동맥 찌르게!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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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과를 하시라고. 미안해. 아씨 나 이제 알아듣네. 근데 난 이렇게 듣는 사과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맞아 이게 사과야. 언니 그건 진짜 맞아. 이게 사과야? 난 이거, 사과 아니야. 아니,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저는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해. 사과가 아니야. 정말 의미가 없어. 아니 근데 모르겠고. 아이 똥이 없네 이봐야. 마셔 마셔 올라. 아 진짜 못 먹겠다. 더 마셔. 근데 나는 이렇게 받는 상황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 말해요. 누나 짱구. 누나. 어. 누나.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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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디가? 아니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고. 누나. 전청기. 어. 왜? 뭐해? 일로 와. 왜? 나 맨날 여기서 얘기했잖아. 일로 와. 아니야.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해. 빨리 와, 빨리. 아니 여기서 맨날 얘기했잖아. 빨리 와, 여기로. 진지한 얘기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진지한 얘기를 해? 여기서 진지한 얘기 맨날 했어. 왜 웃어? 나 안 웃었어. 뭘 안 웃어? 근데 네가 먼저 웃은 거. 내가 먼저 웃은 거. 너가 먼저 입꼬리 이렇게 이렇게 꿈득꿈득거려서 내가 거기에 웃은 거임. 웃기지 마. 나 하나도 안 웃겨 지금.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번은 만나려고 했던 건데 솔직히 혼자 볼 자신이 없었어. 아니 뭐 애들한테는 그냥 나 그냥 바람 X 됐더만.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바람 핀 건 맞지? 어? 바람 핀 건 맞지? 내 얘기 안 들어봤잖아. 얘기 들어봤자 어차피 둘이 뽀뽀하는 걸 내가 그 앞에서 봤는데 뭘 얘기를 들어봐 사실. 내가 맞는 거야. 누구든 나처럼 행동해. 아니 누나가 화날만 한 건 알겠는데 너가 그렇게 당당하게 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래. 얘기 들어볼 마음은 있어? 아니 친구들 불러서 뭐해. 둘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만나기로 했으면. 그럼 얘기해봐. 이제 들을 테니까. 나한테 애초부터 거짓말을 해서 불러낸 거였고. 응. 그 키스도 자리에, 강제로 당한 거라고. 근데 그 자리에 네가 애초에 거짓말인 걸 알았잖아. 이미 간 순간부터.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 내가 사과할 건 그것뿐이라는 거지. 내가 뽀뽀한 게 아니잖아. 걔가 강제로 뽀뽀한 거잖아. 내가 거기 그냥 있었던 네가 거는 네가 그렇게 여지를 주니까 뽀뽀를 당한 거지. 무슨 여지를 줘? 무슨 여지를 줬는데 내가? 네가 걔 연락을 받고 걔가 거짓말치고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는 척하면서 걔랑 둘이 있었다며. 근데 나는 그게 그 자리에 왜 같이 있었냐고. 그래서 집에 보내려고 했다고. 그거 자체가 여지라는 거야. 그거 자체가 내가 집에 보내려고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밀치기까지 했다고. 그리고 집에 오려고 했다고 누나. 그러고 집에 오는 거면 나는 집에 오는 걸 바라지도 않아. 얘기 들을 마음 없잖아. 봐봐. 이미 확정을 다 지어놓고 나한테 맞지? 무슨 얘기를 너가, 하래. 너가 바람이 아니라고 해도 너가 여지를 준 거고. 그럼 나 왜 만났는데 지금? 그럼 나 왜 만났는데? 내 얘기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만났는데 도대체? 지금 이렇게 왜 우리가 난 앉아있는데 왜? 난 네가 난 너가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어. 나도 할 말 많아. 그러니까 할 말을 해. 나도 누나한테 남자 얘기로 서운한 거 많아. 하라고. 누나 저번에 나랑 더블 데이트 했을 때 청일이랑 그 X새끼랑 어떻게 했어? 나 술 가지러 왔을 때 둘이 손잡고 있었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럼 그것도 바람이네. 아니 그게 그럼 그것도 손을 바람이네. 그럼 그것도 바람이네. 그걸 손을 잡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걸 손을 잡은 게 아니야? 그럼 나도 뽀뽀한 거 아니네. 나도 할 말 많아. 나랑 애초에 청일 오빠는 애초에 비즈니스잖아. 그런 관계고. 그리고 그걸 손으로 잡은 게 아니잖아. 손을 그럼 비즈니스면 뭐 손 잡으려고 그러면 다 받아주고 뭐 비즈니스니까. 그럼 비즈니스면 그냥 뽀뽀도 다 받아주고 하면 되겠네. 그냥 포옹도 하고 다 해. 그럼 비즈니스니까. 왜냐면 그냥 영업이니까. 아, 난 너가 걔랑 손만 잡았으면 이렇게 화 안 났어. 비겁하게 또 그러지 마. 제발. 비겁한 게 아니라 맞잖아. 내가 서운한 거는 서운한 게 아니고 누나가 서운한 거면 그냥 헤어지는 거야?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들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친구도 불러놓고 전남친 고로시 하는 게 잘한 거야 그러면은?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이렇게 말꼬리 잡지 말고. 넌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건데. 누난 뭘 잘했는데? 난 적어도 바람은 안 폈어. 와 진짜 그냥 나도 원래 사과하고 끝낼 마음이었거든? 근데 진짜 누나 이런 거 보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사과하기가 너무 싫다. 누나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내가 하는 거는 바람이고 남들한테 나 보여주기는 싫고. 그건 애초에 끝난 얘기잖아. 나 X팔 님들 뭐 하는 거야? 난 서운한 거 없는 줄 알아?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싫은 X끼 만나는 게 좀 X에서 그런 거잖아. 나 너 만나러 갔을 때 너가 산 커플 티고 나갔어. 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이 부분 됐잖아. 그냥 이 부분 됐잖아. 그냥 거기서 걔가 거짓말 친 거 알았으면 그냥 집에 왔으면 됐잖아. 말이 안 통하는 건 너야. 나 다시 만나고 싶긴 했어? 그냥 난 나쁜 놈 만나고 끝내려고 이렇게 만난 거야? 아니 미안해 누나.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해. 다시 만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냥 갈게. 그거 사과하지도 않잖아. 둘이 있는